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92회입니다. 자, 92회고요. 자, 이렇게 집중하 중, 5킬로뉴턴이 그리고 등분하 중이 이동하 중이 이게 지금 현재 이동하 중입니다. 이 이동하 중이 스팬, 시임, 메타의 단순 물을 지날 때 절대 체리 모멘트의 위치와 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도식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5킬로뉴턴이고요. 그다음에 등분하중 W는 2킬로뉴턴 퍼 미터. 여기가 R1, R2, R3가 생깁니다. 이거는 길이가 3m, 3m. 이거에 대한 먼저 이동 하중에 지점 발력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R1 R1은 5 플러스 8분의 3 WL은 5 더하기 8분의 3, 2 곱하기 3. 은 7.25킬로뉴턴이 나옵니다. R2는 8분의 10WL 7.5 킬로뉴턴. R3는 8분의 3WL 2.25킬로뉴턴이 나옵니다. 즉, 이 부분에 하중을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7.25, 여기도 7.5, 2.25. 따라서 3m, 3m. 여기에 합력 R은 17킬로뉴턴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발인용의 정리에 따르면 7.5 곱하기 3 더하기 2.25 곱하기 6은 17 R이죠? 곱하기 x. 따라서 x 다시는 2.12m가 됩니다. 이 길이가 2.12m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 모멘트를 찾아갑니다. 봅시다. 먼저 세 번째, 최대 모멘트 산정.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점에 행할 때는 R1이 자, 이 상태에서 A, B, 12m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가운데 6m 센터죠? 이 길이가 7.25 7.5 그다음에 2.25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번 자 있죠. 자, 최대 여기를 가정한 겁니다. 여기가 최대
모멘트 위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간격은 2.1이 했죠? 그러면 1.06 즉 1.06입니다. 여기가 1.06 그럼 이 길이는 1.06이면 4.94m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최대 힘 모멘트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번 위치에 따라서 VA는 17 곱하기 12분의 4.94는 7.0 킬로뉴턴이 나오고요. MX는 7.0 곱하기 맞죠? 4.94 34.58 킬로뉴턴 미터 나옵니다. 이해했나요? 또 만약에 이번 자격증 이 자격증 말고요 A B가 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쪽 17 지금 여기가 이거예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합력. 합력입니다. 합력. 이게 합력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합력. R. 만약에 합력이 여기랑 17 그런데 여기가 7.25 이 사이에 7.5 2.25 자, 이 길이를 지금 이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0.89죠. 그러면 이쪽의 길이는 0.89가 아니고 0.44일 경우 그러면 이 길이는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최대 미터가 가장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6.44 따라서 VA는 17 곱하기 12분의 6.44는 9.12kN MMAX는 9.12 곱하기 6.44 빼기 7.25 곱하기 3은 37 킬로뉴턴이 됩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도면을 도식화시키겠습니다. 시 A, B입니다. 여기에 7.5, 7.25, 2.25 왔을 때, 자, 여기에 발력이 나오죠. 여기가 6.44, 5.56, 대 1.984 1.374 1.594 길이는 3.44 2.56m 따라서 6.44 그 다음에 여기는 5.56
이두 가지를 검사할 때 보면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최대 모멘트는 자, 이 동화 중에서는 최대 모멘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합력과 가장 큰 하중에 가운데 왔을 때 어디? 여기 하중. 이쪽에서 최대 하중이 발생한다.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동화 중에서 절대 최대 모멘트의 위치는 어디? 이거와 이거의 사이인 이쪽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2022년 5월 28일 새벽 5시입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